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용혜인. 그치. 용혜. 외모는 좋아하지 마. 그거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좀 미래에 좀 어떻게 될 것인지. 잠깐 보니까는 경호생이네. 34살 젊은 친구지. 경호생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무당들이 백말띠라 해. 그리고 뭐 요즘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뭐 생일이 뭐 4월 며칠은 음력으로 하면 3월인데 절대로 부러지지 않지. 절대로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옳고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.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친구인 거지. 그러니까는 뭐 똑 부러지게 얘기는 말 잘하잖아. 그리고 또 전과 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뭐 쫙쫙쫙 말이 막힘없이 쭉쭉 진행이 되잖아. 그런 거를 갖다 뭐 나이 먹은 뭐 정신 많이 한 사람들도 이 친구한테 쩔쩔매는 게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.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강하게 되면은 내 편이 없어지는 거거든. 용혜인이라는 친구를 국회의원으로 좋아하고 존중하면서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조금 두거든. 조금 강함 속에도 부드러움이 좀 있었으면 더 롱런할 것 같아. 더 클 수 있다? 그리고 그 정도 친구면은 뭐 지금 뭐야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도 욕심 안 내겠어.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가로서 굉장히 인지도도 있는 마당에 그런 친구들 여러 당에서 탐내겠지. 부드러움만 조금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강함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가 그런 게 있어. 좀 약자 편에 서는 친구거든. 그러니까 그런 보살 같은 마음, 남들 좀 돕고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정의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높이 사고 또 조금 부드러움만 갖는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이름을 제대로 남길 사람같이 보여줘. 경호생 말 때는 절대로 안 부러져. 너무 강해. 파이팅!